아니 구독자들이 진짜 너무 궁금해하시더라고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 세차를 어떻게 하냐고. 알았어, 그만 얘기해. 알았어.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하냐고. 알았다고. 그만해. 알았어. 자, 자 안녕하세요. 태양가리입니다. 예예. 오늘은 저랑 원래 욱성이랑 원래 오늘 쉬는 날이에요. 저희가 요즘에 그 카피바가 해외로 수출되는 그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모르는 일도 많고 뭐 새롭게 배워야 될 일도 많고 그치. 해서 또 모셨어요 저희가. 모시다가 오늘 차 상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저 혼자 그냥 좀 아시잖아요. 생각 좀 비우려고 세차하면 또 생각 정리도 좀 잘 되고 꽉 막혀있던 게 좀 풀리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진짜 저 혼자 하려고 왔는데. 아니 궁금하다면 어떡해요 그럼. 아,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 왜 오늘 하냐고. 그래, 그걸 꼭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없잖아. 아, 차 상태가 딱 진짜 겨울에 맞아. 오늘 나 회사 딱 출근하자마자 보고 가야겠다. 아니, 근데 컨텐츠를 굳이 오늘 할 필요도 없고. 원래 이번 주를 내일 하루만 하기로 했었어. 그래, 오늘.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이야, 쉬는 날. 유튜버가 쉬는 날이 어딨어. 구독자들이 원하면 찍어줘야지. 또 틀린 말은 아니야. 저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다. 아니, 쉴 것도 아시면서 그렇게 일할 거면 어떻게 유튜브 하나?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 했다가 더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게. 그렇지,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충전 못 하고 있다. 무작정 찍어낸다고 이게 이쁜 뭐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잘 나올 필요 없어. 그냥 형이 어떻게 세차하는지만 나오면 돼. 설명 없이? 아, 설명은 해줘야지. 근데 궁금한 게 나 오늘 그 버즈도 꽂고 왔어. 나 노래 들으면서 하려고.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인마가 지금 세차하는 게 궁금한 건데 나는 왜? 그렇지. 집에 있던 나는 왜? 세트잖아. 시다. 경세차를 저는 맨 처음에 할 때 저 보조! 예? 예? 본네트 열어줘요, 본네트. 너네 보조할 때 저런 기분이었어? 네? 내 보조할 때 저런 기분이야. 이 정도면 오바하는 거야, 너. 그래? 예! 본네트 열어, 본네트. 예! 아, 이거 소리 너무 얄미운데? 뭐 어떻게 열어요, 근데? 어떻게 열냐, 이거? 이 영상 빨리. 아,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빨리 찍고 가자. 일단은 실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해도 추워요, 안에가. 맞아. 이거 문 한 번만 열리면. 아이고, 세상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저기서 지금 온풍기가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추워. 그래서 제 차는 일단 열이 많기 때문에 이걸 열어놓으면 여기가 따뜻해져요. 아, 난로요, 난로. 난로. 아시죠, 감독님? 아시죠? 근데 진짜. 누가 열었어? 뭐야, 왜? 어이구. 네? 아, 예. 예. 이러면 뜨거운 열기가 다 나가는 거라고. 리셋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튼 주행하다 보면은 이륜차들이 엄청 뜨거워지니까 일단 열기는 빼줘야 됩니다, 진짜로. 빼주고 이거 하면서 일단 실내를 들어가요. 실내 작업을 먼저 해요. 지금 대서리네 먼에 영하 10도에 지금 눈 내리는 그날이에요, 이날이. 아, 좀 귀한 손님 오신다 해서 실내를 싹 클리닝 해놨어요, 지금. 크, 이제 할 게 없어, 지금. 내가 여기 이 라인깡 코팅 다 해놨다고. 어? 어? 아, 보조. 아. 보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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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지금 이게 하루만에 하여튼 아주 더럽진 않은데 예, 예, 뭐 내년에는 지금 이게 오염도가 한 95% 엄청 심각한 수준이라고. 어, 예. 드러운 매트를 잡아 찍으라고. 예? What? 무비 무비 아, 야, 오케이, 무비, 오케이, 무비. 오케이 찍으라고, 오케이. 찍으라고. 예, 예. 야, 그럼 시커멓게 지금 어떡해. 뭘 찍는 거야? 나와봐, 내가 찍을게. I'm so sorry. 하여튼 발판을 해줘야 되는 게 눈 밟고 나서, 워마카신 밟고 나서 이걸 밟잖아요. 그러면은 아, 엄청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는 것도 맞아. 더러워지는. 아,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제가 집에 쉬게 하지. 그러니까. 네, 아. 근데 겨울에는 특히나 여러분들 이거 안 해주면은 곰팡이 씁니다. 아주 최적화된 환경에서 곰팡이가 쓸어요. 습하고 뜨겁고. 그래서 매트 세척은 이렇게 APC를 뿌려주고 브러시질 한 다음에 고압수를 헹궈내준 다음에 완전 건조를 하면 좋겠죠? 아니면 이렇게 그 세차장에 매트 청소기 있어요. 매트 청소기를 보면은 세척으로 놓으면은 물이 나오고 건조로 놓으면은 이제 그 물을 말려주거든요. 세척 한 번, 건조 한 번에서 말리고 햇빛에 쭉 말려주는 거지. 근데 겨울이니까 잘 안 마른다. 그래서 빨리 하는 거다. 그래서 실내를 먼저 하는 거다. 아, 빨리 해놓고 빨리 말려놓고. 그치, 그치, 그치. 어, 홈레스. 홈레스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깜짝이야, 저거 없으면 안 돼. 진짜 안 돼. 아무리 압축 분무기
제가 막 가성비로 사야 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홈런스를 차라리 넘어가는 게 나아요. 막 5만원, 6만원, 10만원 막 이런 압축분무기 전동인의 번엔 전 진짜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압축분무기 막 몇만원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비싼 것들. 차라리 홈런스 3, 4만원짜리 좀 싼 거 사서 오래오래 쓰는 게 낫지. 그리고 홈런스도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감성은 있지만 성능 다 거기서 버립니다. 진짜로. 진짜 여기서 이만큼 차이 봤네. 맨날 쏴봐야 아는 정도? 일단은 이제 물 쏠 때는 예비세척 먼저 하는데 휠까지 전부 다 쏴놉니다. 그리고 예비세척을 엄청 꼼꼼하게 해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쏴오면 이런 하단 이런 데 안 쏜다고 이 안에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요. 겨울에는 휠하수 안에 뭐 이것도 덩어리들이 눈진흙 같은 것도 묻어서 이게 흙이 그대로 있는 게 보여요. 오염은 여러분들 겨울이 더 심합니다. 예비세척을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위로 정말 꼼꼼하게 해준다. 그리고 겨울철에 진짜 고압수 쏘시는 분들 큰날 빌라에서 이렇게 멀리 쏠 게 아닙니다. 안 떨어져요.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진짜. 겉에 물만 묻히는 거 뭐예요? 뭐예요? 아, 나 지금 완전 물기 찍혀. 너 지금 진짜 아 진짜? 개멀쏘. 오케이, 땡큐 땡큐. 멀리서 쏘지 마시고 하여튼 가까이서 쏴주면 쏴줘야만 떨어진다. 고압수가 진짜 좋은 프리워시 중 하나예요. 고압으로 떨고 내는 거 진짜 꼼꼼히 써야 돼요. 이게 염화칼 슘이 여기 앞면만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들어. 이 사이사이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주행하다 보면은 막 직눈깁이 돼서 막 퍼지고 하다 보면은 틈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진짜 이틀 전에 세차를 했는데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지잖아요. 이거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들어오서 예비 세척하고 거의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잠깐 제가 뭐 희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휠 용품을 준비하거나 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부 세차를 시켜놔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눌러요.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서 휠 세차를 바로 들어가는데 얘를 일단 전 뺏었습니다. 일단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빼놓고 아니 뭐하냐고 뭐 바닥 찍냐고. 아, 야 저번에 실험 컨텐츠 할 때 내가 광도 영상을 내가 직접 찍었거든? 아, 참. 편집자들이 보고 미쳤대. 아 미쳤대? 너무 잘 찍었다고? 그 미쳤대가 그 에. 미쳤대래? 에. 막 말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 좀 알려줬어? 그 방법 좀 애들? 아, 좀 내가 하는 걸 좀 보고는 보고 배웠을 텐데 뭐 좀 느낀 점이 좀 따라들해, 있어. 따라들해 따라들해 좀 네. 배워 배워 적어가! 그래. 그리고 내가 얘 지금 동균 쟤 지금 엄청 멋있게 찍어놨거든요? 이거 써야 된다잉? 아니 알았어, 알았어. 진짜 살면서 처음 본 촬영 기법이긴 했었어. 아 그럼요. 아, 나 못 봤는데 뭐지? 그때 나 저 빨리 미친다며. 맞아 맞아. 하여튼 필수적으로 할게요. 이거 뭐 내용은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은 제가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타이어는 얘를 먼저 이렇게 싹 한번 돌려주고 이 테두리 한번 돌려주고 그렇지. 그 다음부터 이게 사사사사사아이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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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뛰고서 휠 쏘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 튄단 말이에요. 눌러봐. 이렇게 해보면은 아 훨씬 안 내는데. 꺼내세요. 이렇게 하고 이거 좀 민망하겠는데 이거 상태 그대 세 개를 들고 바로 뒤로 갑니다. 또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얘를 풀어주면서 이제 세차를 또 하고 또 헹궈주고 그대로 들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해야 갈변도 그렇고 휠 분진도 그렇고 닦아놓은 거 네 개 다 닦은 다음에 겨울에 열이 어쨌든 나오긴 나와요. 아예 나오진 않아요 휠쪽에서도. 그러면 굳으면 어떻게 돼요? 얼룩지잖아요. 그거 방지하려고 하고 바로 헹구고 하고 바로 헹구고 좀 번거롭고 바보 같은 방법이긴 한데 얼룩 안 남는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물을 겨울철에는 이렇게 안 담아요. 좀 더 많이 담아요. 겨울철에 더 많이 담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어?
겨울철에 물을 더 많이 담는 더 하단이랑 저 휘라우스랑 싹 다 뿌리는 거예요. 막 진짜 과하게. 아~ 아주 과하게 뿌립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렇게 희석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쉐키 쉐키? 아니지 하부 세차를 또 눌러주는 거야. 끝날 때마다 여기 물 조심하시고. 딱 그 이걸 뽑고 끼려는 시간이 딱 맞아. 아 그렇네. 진짜 내가 평상시에 여긴 안 쌌는데 하는 곳까지 다 쏘는 겁니다. 진짜 이곳까지 쏴야 되나 싶은 부분들까지 제일 매절에 하는 데까지 다 쏴야 돼요. 아 그래서 사람한테 엔진룸 이런 데 안 얌마 야. 너는 진짜 아 참 빨리내고 가긴 소주 한 잔 오뎅탕 아, 오뎅빵 부산 아, 오뎅 좋지 좋지 아 듣기 라면에 너 난 우동 먹을래. 아 그래요? 아, 아 진짜? 아 왜요? 천장도 똑같이 들어오지는데 천장에 못 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옆에 가 쏘잖아요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여기서 이렇게 다 튀잖아요. 얼굴에도 튀고 뭐도 튀고 막 이렇게 잘 접고서도 않고. 이게 아니라 천장은 앞과 뒤에서만 쏘면 된다. 보여드릴게요. 오염물들이 엄청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쵸? 묻어 있고 프리버스로 이제 녹이면서 떨어뜨려 내잖아요. 그때 동안 뭐 하겠어요, 이제 하부 세차. 그렇지, 하부 세차. 그리고 그 예전에 많이 그 헹구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어? 오늘 뭐 대방출이요. 자 보세요. 겨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비수첩을 좀 해놨잖아요. 큰 덩어리들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거 마크라이도 배운 건데. 아, 나 내 방법이라고 거짓말 쳐야겠다. 내 방법인데 이렇게 폼 뿌려놓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헹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단 어디가 안 헹궈졌는지 몰라요. 왠 줄 아세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만 봐도 지금 다 헹궈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고압수를 위에서만 쓴 거지 아래는 직접적으로 묻질 않는단 말이에요. 알칼리성 제품으로 딱 붙여놓고서 오염물들 잘 불려놓은 다음에 그냥 물로 흘리기만 하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럼 여기까지만 헹군 거야. 내 아~, 아, 아래에서부터 헹구면. 그치. 그래서 아래에서 헹궈주면 내가 어디를 헹궜고 어디를 안 헹궜는지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거지. 고압수가 정말 프리워시 중에 가장 좋은 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흩날리지 말고 이렇게 꼼꼼하게 뿌려주시는 만큼 차이는 좋고 안전하다. 이거 지금 최대한 떨굴 수가 있다. 여기서 틈새를 아주 꼼꼼히 싸주진 않아요. 지금 타이밍에. 왜요? 지금 타이밍이 안 쓰고 일단은 거품 떨어뜨려주는 용도로, 오염물 떨어뜨려주는 용도로만 알칼리성 씁니다. 자, 크리피카를 타는데 산성이죠? 아, 이거 설명이 다 있다. 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려야 돼요. 지금 여기만 봐도 물 결이 남았잖아. 대화 한 번만 해주세요. 너만큼 지금 물이랑 만나면 산성을 띕니다. 그래서 방금 프리머스로 알칼리도 덩어리는 떨어뜨려주나. 이렇게 물 얼룩들을 남겨요. 눈 맞은 날에는. 그래서 물 얼룩을 산성으로 지워야 된다. 이번에는 이거 찍는 거 좀 시켜줘도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냥 말만 딱 하고. 불편해. 얘도 2000대 1짜리인데 그냥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뭐 신경 안 쓰고 많이 집어넣고. 아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좀 해준 다음에 바로 삼지창을 가야 됩니다. 이게 8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산성이어도 손을 대주냐 안 대주냐의 차이가 커요. 아. 그래서 정말 가볍게. 아 이게 염화칼슘이 앞에 많이 튀니까. 그치. 그렇게.
염화칼 슈미트니까도 맞는데 하여튼 겨울이니까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튄단 말이야. 물이든 뭐든 흙이든 눈이랑 같지만 타르도 튀고 뭐도 튀고 별의별 진짜 짜증나게 다 튀어. 하여간 살짝 빳빳한 거야. 이 삼층 사이로 싹싹싹 잘 들어가더라고. 싹싹 또 보조가 또 다 준비해놨어요. 아, 약간 이런 거 있으면 디지털 자리를 요 사이사이가 요렇게 해야지 잘 벗겨져. 얘가 싹 좀 잘 들어간다고. 이 틈새 있는 이불들 잡고 싹 적당히 힘있는 거. 그리고 여기랑 이제 반대쪽 여기. 아 그치 그치. 아 중요하지. 그게 한 200만원짜리잖아. 여기가 200만원 정도 하죠 이제. 그리고 이쪽 와서 마지막에 싹 해주면 이렇게 하면 기승하지 않나요? 하는데 안 나더라고요. 본래들 써고 좀 남겨놨어요. 산성 그 여기다 같이 넣어서 이석합니다. 됐어요. 겨울이 오염이 더 심화됐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물질들이 진짜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단에 한 번 더 해줍니다. 세차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드라이 가면은 여기 하단 닦았는데 여기가 막 뭐랄까 손 안 닿아 있거나 미트질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여기 하단도 손잡이 틈새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손 넣어서 이렇게 패드를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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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후막 카메라 잘 닦아주세요, 여러분. 겨울에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여만큼 닦으면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잘 닦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 번호판 사이들 이런데 이런데 그다음 이런데 이런데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면 지금 빠끌거리는데 아무튼 여기 사람들이 한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쭉 한번 닦아주면 좋다. 고압 헹궈주는 거 일단 다 아시겠지만 그냥 위에서 아래로 헹궈주면 되고 이 라인 안에 있는 틈새들 여기 틈새들 아 혹시 이거 보셨어요? 물결 생긴 거? 아, 아 틈새들 이게 다 안으로 들어가요. 결국에는 그 들어온 것들이. 그래서 큰 거품 먼저 떨어뜨려주고 틈새를 직접적으로 틈새를 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걸 쭉 빼줍니다. 비딩이 살아났어. 이제 도장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단 비딩들은 좀 죽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코팅제를 많이 발라줬습니다. 유리막이 됐든 아니면 뭐 지속력이 오래가는 코팅제를 많이 발라놔서 베이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습식 코팅제를 써요. 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아이고 딱딱 아시네. 왜 얘를 쓰냐면은 일단 습식 코팅제는 가장 지속력이 세요. 아. 내가 이걸 아니까 당연히 센 걸 바르고 싶겠죠. 왜냐면 오염 방지가 일단 덜합니다. 그리고 내화학성이 이제 강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틈새까지 다 들어간다 했죠, 오염물들. 마찬가지로 습식 코팅제로 이런 데로 다 들어가게끔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틈새. 그리고 우리 삼지창 지금 여기 보면은 신성 기둥에 비딩 서 있잖아. 그리고 하이그루신에도 지금 살아있지. 그리고 유리도 겨울철에 일단 워셔액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유리바이스 코팅이 잘 돼 있다 해도 와이퍼질하면 막 눌러붙어서 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워셔액을 써줘야 되는데 와이퍼질이랑 워셔액을 하면 할수록 유리바이스 코팅제는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아~ 보강해줘야 되는데 유리바이스 코팅제 이 추운 날에 어떻게 해. 지금 크롬들도 싹 비딩 있잖아요. 트렁크 쪽이나 하단 그런 데도 코팅하기 좀 쉽고 휘라우스에도 뿌려도 되고 특히 이런 데들 아시겠지만 막 주행하다 보면 여기 다 튀어 있잖아요. 아 답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스틱 코팅제를 한 방에다 넣어놔요. 어차피 한 달 정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트가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습식 코팅제 막 너무 뜨거울 때 잘못 쓰면 막 얼룩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세차 다 끝나고 약간 습할 때 뿌려주면 얼룩 안 생기더라고요. 아 이걸 꿀팁.
확실히 비딩들이랑 유리바지 좀 또 확실히 살아나죠. 아무튼 겨울에도 이렇게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미스트가 생겼잖아요. 자, 이거 미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타이밍이 이제 뭘 해야 되냐? 에어를 먼저 써야 돼요. 에어를. 이 모든 틈새에 있는 물기들을 쭉 빼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이 틈새에 한겨울에 물기를 제거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셨다. 한 영하 3도 정도만 돼도 엉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려요. 진짜 안 열려요. 쩝 하면서 열려요. 그럼 고무가 상하는 게 좀 많아요. 제가 프리미스토어란 말이죠. 잡았을 때 유리가 내려가요, 이렇게. 이것도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틈새에 있는 물기를 먼저 빼주고 문 열었을 때 아, 드랜 고졌네. 습신 코팅제도 이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에어로 쏘면 보여드려야 할까? 감독님 잡아야죠. 아니, 예. 내가 잡는 거예요? 좀 강력한 코팅제를 애초에 베이스로 깔아놔야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형 근데 이렇게 추운 날에 자동 세차 많이 하더라고. 문 닫자. 근데 진짜네. 자동차 줄이 왔네. 지금도 길다 길어. 자동차 줄이야. 길은 자동 세차는 왜 안 하세요? 문 좀. 아, 일단 문 닫아주세요. 아까 산소 뿌리고서 손 대야 없어지는 거 봤지. 아 그치. 그리고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원래 제 그 이 직업 전에가 세차장 기계를 전공을 했어요. 전공이라기보다는 만들고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수리하고 일하고 분해하고 뭐 이렇게 다 그런 일을 했거든요. 케미컬 개발도 좀 하고. 근데 내가 진짜 잘 나가는 노브러시 세차 업체들을 최근에 만났잖아. 미팅했죠. 근데 거기서 만드는 세제가 본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받아서 오는 세제더라고. 근데 엄청 독해. pH 농도가 진짜 13, 14 이런 것 정도로. 네? 세다. 엄청 세. 그래서 일단 겉에 붙은 거는 떨어뜨리겠지. 염화칼슘 정도는 잘 떨어뜨릴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고압수로 요즘에는 노터치가 좀 좋아져서 막 이리저리 물을 많이 쏘잖아. 근데도 안 되긴 안 되더라. 아, 거기 뭐 노터칩에 비하하고 하시는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아끼는 입장이더라. 죽어도 노터치 세차 안 합니다.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전혀 없어요, 정말로. 이제 물론 뭐 코팅이 잘 돼 있는 세차 환자인 차가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주면은 약품이 독해도 코팅제가 강력한 걸 발라놨으니까 물만 사도 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차들은 오케이인데 노터치 겨울이 계속한 다음에 이제 봄에 봐라. 세알람님 얼룩 어떻게 돼요? 그때가 무늬글이 제일 많아. 수월이 많이 생겼어요. 겨울철에 뭐 염화칼슘 이거 얼룩인데 아니 변색된 거 지금 딱 봐도 아 염화칼슘이다 이거. 다 이런 무늬가 또 봄에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 오늘 영상이 이게 좀 뭐랄까 프로맨스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앞쪽 부분으로 바꿔서 해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루틴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거 하라고 하고 싶지. 그리고 절대 추천 안 드리죠. 뭐 코팅이 잘 되는 차로 한 번 정도 들어가도 두 번 이상 안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아무튼 뭐 노터치의 장점도 있지만 장단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저거 하나 가지고 충분해?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대답이 나올 것 같고. 맞아.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세차는. 뭐 근데 너의 루틴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얘기할라 했지? 하여튼 지금 이제 건조 좀 시키고 드라잉 싹 해서 어떻게 다시 세차로 변했는지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힘들어. 다음엔 진짜 미리 말하고 올게. 그래. 진짜 힘들어. 미리 말하라고. 아니 유익하긴 했어. 야, 아니 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도 힘들어. 그래. 아까 손발도 하나도 안 맞고 물 쏠 때 다 튀고 이거 지금 막 여기 어디 막 거품도 하나 묻어 있고. 난 근데 재밌었어. 너만 믿으라고 따라왔는데. 니만 재밌으면 뭐 하냐고. 나 지금 밥 먹다가 끌려 나왔다고 지금. 담배 피러 가자. 그래 진짜 피러 가자. 안 되겠어. 나도.